네, 김영재입니다. 박근영 사무처장께서 민주당도 대선 공약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확대라든지 꼭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다 담고 있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별히 이번에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대선 기간 중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제에 참여해서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놨는데 아마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약하는 거는 자기 직무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의사 표현을 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것까지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공약화하고 박주민 의원이 6월 29일 발의를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국가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에 전부 문제 제기를 해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진선미 의원이 안행위 간사로 어제 선임이 됐고 요 선거법 관련해서 법안 소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 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안이 다 이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장기특위에서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박주민, 진선미, 이재정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 당의 그 의사가 반영이 되는 뭐 이런 정개특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될수 있을 겁니다. 다만 선관위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냈는데 우리 당 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의원들이 보지 않습니다.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이기주의입니다. 그 모든 게 국회의원한테는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 될수록 자신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인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유승희 의원도 소위원장을 하시고 그래서 김세연 특위위원장 명의로 법안이 두 개가 제출이 됩니다. 합의, 여야 합의로 안영위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하려고 그랬죠. 아마 정의당도 관심이 있었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안건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않지만 왜 그러는지 말은 않지만 아마 그런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그 합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세연 위원장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 합의를 못하면 우리가 정치발전특위를 만든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합의해서 가자 하고 달래서 합의하고 안행위로 던져놨죠. 안행위에서는 무시한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광호 법제과장님 아까 뭐 1994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통합해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니에요. 자,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 1994년에 그런 흐름을 타서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없애고자 이렇게 한번 이분 풀고 돈은 묶자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분 풀고 돈은 묶였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입이 얼마나 풀렸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국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1994년에 만들 때 그런 취지를 넣지 않았다는 거죠. 선거 부정에만 신경을 써서 그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관위도 있었고 지금은 다 퇴임하셨지만 그분들은 잘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신 박상천 의원이나 박기태 전 국회의장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선거 부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입은 푼다는 게 사실은 그 약간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선거 운동은 2011년 이후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법은 지금 선거법은 1994년 체제에 거의 머물러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아, 이 토론회 괜찮아요? 이 포스터 괜찮아요? 선관위는 매일 그거를 듣고 우리 장국영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유권해서 해줍니다. 그거를 포스터 하나까지 다 해줍니다. 선거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OECD 국가 대부분이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방식은 다 풀려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허용합니다. 상시 선거운동 허용합니다. 선거 비용만 이만큼 합시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금지되는 것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공직선거법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말 근간이 되는 금지되는 규정만 놔두고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선관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 국회에서 가능하고 못하게 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게 해야지. 정말 중요한 거는 법에 규정해야 되지만 세세한 것까지 이 두꺼운 몇백 페이지짜리를 법으로 두고 우리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선거 유권 해석을 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가 계속 내온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그리고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규제는 단순화하고 최소화하자. 선거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적극 추진하자. 뭐 이런 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감 선거는 더 낮춰라. 15세 정도로 해라. 라고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더 하라. 이런 시대까지 가 있는데 우리 국회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은 18세를 하자고 하고 있죠. 자유당은 그것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죠. 그 젊은 층이 투입되면은 자기가 손해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지방선거에는 18세 선거연령이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유승희 의원이 이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자고 하는 법안을 이미 6월 8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뭐 공무원 교사의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들을 아마 그 시민단체 차원에서 더 강화해 주시면은 아마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수용하고 뭐 선거 연령 인하까지도 해서 내년 선거에는 정말 제대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에서 선거를 칠 수 있도록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